AI 로봇을 활용한 수업이 한창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원하는 동화 제목을 말하면 알파미니가 동화를 읽어줍니다. 헤이클러가 네? 개구리, 개구리 동화 들려줘. 친구들, 동화를 들려줄게요. 동화 내용에 대해 질문하면 바로 대답까지 해주는데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어떤 거 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알파미니랑? 동화 듣는 거요. AI 로봇 알파미니는 귀여운 크기의 큰 눈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눈에 달린 디스플레이로 감정을 표현하고 사람의 동작을 정밀하게 흉내내는데 태권도나 요가 동작을 보여주며 활동적인 수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동화를 듣고 스토리텔링을 한다거나 또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럴 때 뭐 찾거나 검색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줘서 그거는. 경기도는 도내 어린이집 250곳에 이번 달부터 한 달간 순차적으로 알파미니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며 견학이 힘들어진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AI 환경을 조금 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 AI와 관련된 처음 경험이 친구로 시작되는 것은 유아들에게 멋지고도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질문에 대답하고 함께 노래 부르고 춤을 추는 반응형 AI 로봇을 통해서 유아들의 AI가 시작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 사업을 분석해 알파미니 대여 사업 확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